저희가 여행한 거에 거의 그 좋은 경치를 걸으면서 즐겼다면 이번에는 좀 안 걸으면서 편하게 네. 가까운 여행. 데서 이틀째는 그럼 편한 여행. 편한 여행. 일단은 이 동네에 쌀 도시락을 만드는 지역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하는. 저기 도시락 맛있겠다 그러면. 일단은 뭐 이 동네가 워낙 쌀로 유명한 동네여서 이제 그 쌀로 만든 도시락이 워낙 유명. 밥맛이 좋고. 네. 그래 이천도 쌀밥집 되게 많아. 그러니까 네. 쌀밥이겠지만. 그리고 공복을 너무 빨리 갑시다.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. 먹어야 돼요 빨리. 이제 자 그러면 금강산도 식구경 들어갑시다. 여기 항상 그 맛집 많이 나왔다. 중국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다. 도시락이다. 되게 특이하게 예. 나무로 만들어진 여기는 예. 우선 일단 여기서 주문을 해야 돼요. 네, 일반 식당이랑 좀 달라서. 니하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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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? 메뉴? 저는 온리 원. 야, 여름은 또, 또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. 단일 메뉴. 그냥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있고 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. 오, 채식 위주 도시락? 되게 특이한 게 대만이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단이 꼭 있어요. 식당마다 그 메뉴들이 다 있고. 채식주의자들이 많은가요? 대만의 채식주의자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2위에 정말? 된다고 2위. 이거. 저쪽으로. 시시. 이걸 들고 자 이제 이쪽 오시면 됩니다. 자 지금 거기 등치 큰 남자 두 명 가니까 전표부 내면은 밥 줘요. 준비해. 그런 거 같은데. 자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. 네요. 예. 여기 앞.